친爱的中国 방역만 가자하오. 주중 대한민국 대사 장하성입니다.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한국과 중국에는 같은 뜻의 말이 있습니다. 바로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. 远亲 不如 近邻이라는 말입니다. 한국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니다. 따라서 중국의 어려움은 바로 한국의 어려움과 같습니다. 많은 한국 국민들이 중국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중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한국 정부와 함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의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대응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 한국에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. 중국이 이번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이겨냅시다. 우한 짜요, 중국 짜요. 更多精彩尽在中国新闻网客户端。